안녕하세요. 초이스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조재우 선수가 친 배치인데, 이 배치는, 우리가 했었어요. 이런 공을. 했는데,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예요. 여기서 그걸, 저도 약간 의외의 초이스였는데, 물론 뭐 다른 공이, 있긴 할 건데, 박보들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했던 공이니까, 박보는 저걸 잘 쳤어요. 그러니까 칠수 있을 거예요. 놓고 쳐보면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의 대결하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가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자, 오늘도, 조재호 선수가 결승에 섰던 배치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재호 선수는 이 배치를 쳐서 저는 조금 의외의 초이스가 나왔고, 근데 조재호 선수가 잘 치긴 했는데, 맞추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박보는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프로님. 조재욱 프로님이 뭐 우리 걸 컨닝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혹시 보셨나 하는 그런. 근데 그 그대로 치라고요? 아니면 다른 걸 쳐보라고요? 아니, 이거를 박프로 같으면 그걸 치겠어요. 나는 그거 안칠것 나도 같아요. 안칠것 같아. 네. 근데 얘가 이 흰공이 이만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각도 너무 큰데요? 와, 이거를 근데 남기셨잖아. 네. 이거를 횡단을 한번 쳐보세요. 횡단을 왜안 쳤을까요? 이 배치가 정확할진 모르겠는데, 이 공이 요만큼 있으면 횡단은 안 쳤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길이가 그 정도 있었어요. 이 각 정도면 횡단 칠것 같아요. 저래도. 키스가 있네요. 아니, 키스는 분명히, 이거는 키스가 있긴 있는 공이긴 했어요. 그래서 안 쳤을 것 같아요. 100%네. 역시 횡단 장인이 백발 백중 키스가 나는 걸 알고 앉았나 봐요. 자. 어떻게 하면 키스를 뺄수 있지? 카메라 횡단 안 나오나 봐 이거 원이에요. 일부러 좀 두껍게 쳐서 얘가 키스가 나네. 네. 그러면 다른 거를 그죠? 횡단 장인이 안 쳤을 땐 분명히 이유가 그쵸? 있었을 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러면 대회전을 쳐도 될것 같은데, 대회전. 대회전?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아갖고? 아니죠, 아니, 이 아니죠, 아니죠. 위치를 어떻게 쳐요? 상단에 원팁으로 큐를 쭉 넣어보세요. 3분의 1 두께로 상단에 원팁만 주고, 아, 대회전도 키스네요. 그런 걸다 읽으셨나 봐요. 그쵸? 아니, 여러 다른 가지, 거는 뭐 큐거리도 안 네,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횡단은 키스가 굉장히 불안했었고, 키스가 나버리면 중요한 경기에서 공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이걸 선택한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의외였어요. 박프로 한번 쳐봐요. 잘 성공했었잖아요, 그죠? 제 오빠처럼요? 아니, 근데 각도가 우리는 이만큼 있지 않았나요? 와, 이거는. 아, 당점이 오른쪽 아래로 들어갑니다. 아, 그냥 아주 그림 코너에서 같은 그대로. 샷을 네. 해봤는데. 대신에 하단에 역회전을 더 많이 주고, 다 줘야 될것 같아. 네. 큐를 깊숙이 끝까지 밀어내야죠. 나도 낫네. 도저히 진짜 같은 사이즈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줬으니까 이제 맞춰봐야죠.
뭘 바꿔야 될까요? 못 바꿔요. 뭘 바꿔야 그렇게 안 나와. 나이스. 아,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정말. 와, 이걸 아, 진짜요? 초이스였구나. 이거는 진짜 나 이걸 칠 거예요? 어, 잘 쳤어요. 아, 근데 횡단도 키스였고, 다른 거는 뭐, 손이 안 되고. 야, 그 보니까 솔직히 상단 캠으로 봤을 때는 이뭐 이쪽 횡단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조재석 이렇게 쳤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제 그거 쳤을 때이 공이 내 공이 밑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맞지 그죠? 않아도 이 수비가 공은 수비를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일단 얇게 맞으면 이쪽 동네로 가니까. 그렇죠. 횡단을 쳤을 경우에는 다시 티슈가 올라올 수도 나버리면 이제 있고. 공이 제대로 열릴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아, 쳤다는 게 알려지겠어요. 어떻게 잘 치네, 완전해. 와. 진짜 이런 공은 왜안 쳐봐요? 이게 다분히 감각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그 별로 안 얇게 치니까 된것 같은데, 어떻게 치는 거예요? 네,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치는 거예요? 네. 하단을 주시고, 하단 회전을 준 다음에. 너무 얇지 않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와, 역시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쵸? 횡단은 아무리 해도 키스를 피할 수가 없고. 아니,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제 생각에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횡단을, 이 키스가, 그러니까 키스를 피하려고 또 생각을 막 해야 되잖아요. 운에 맞기가 너무 불편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을 하나 열어주면 안 되니까. 사파타 선수가 그렇죠. 또 얼마나 잘 칩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주면 안저 되고. 공이 키스가 나버리면 공이 완전히 열릴 수가 있어서, 있는 상황이니까, 제 생각엔 그래갖고, 일단은, 저 공을 얇게 쳐서 처리를 하고, 내 공은, 횡단의 신인 조프로님이 그죠. 나도 그거, 아, 솔직히, 그 공을 보면서 저 공을, 그 공을 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같아요. 방송이나 어디서 그 공을 갖다가, 아마 해설자들, 저도 못 들었지만, 해설자분들도 아마 그거 예상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요즘 해설 보니까 막, 선수와 다른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 대회전을 이렇게 상단에 있는 걸 치긴 쳤는데, 다 가서 키스가 났어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대회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단거리 코스를 잡으면서 이 공이 안 맞았을 때 디패스를 할수 있는 정말 역시 이게 프로다운 그럼요. 이게 높은 그런 사이 거죠. 선수의 초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박프로도 저는 아, 박프로 더잘 치는데 저는 못 쳤어요. 박프로 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각도상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막 바로도 맞추시고. 그죠? 아니, 이게, 그 공이, 와, 아니, 타율이. 조금이라도 내려와 있으면은 충분히 그렇죠. 실, 맞아요. 조금이라도 내려와 있으면은 또 문제는 뭐냐면 횡단은 못 쳐요, 더 내려와 있으면.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그 초이스를 했다라면, 어쩔 수 없는 초이스죠. 누구나 다 그거를 이제,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걸 우리 했으니까, 구독자 적어도 했을 여러분들 텐데, 했겠죠. 적어도 했을 텐데, 그 높이에서 횡단 안 치고 이렇게 쳤다는 거는, 근데 쳐보세요. 되게 방수가 좋아요. 그쵸? 저뭐 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뭐 희한하게 또그 자리로 가더라고요, 공이.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저도 몇 번, 두 두 번만 번만 쳤잖아요. 쳤어요. 처음에 칠 때는 조재호 선수랑 똑같이 쳤고, 막 같은 사이즈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니까요. 똑같이 빠지고 두 번째는 바로 초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얇게는 쳐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얇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각도가 있으니까 두꺼움 무조건 안 두꺼운 무조건 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려다 보니까 더 얇은 두께를 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기는 건데, 얇은 한 두께는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가져가시면. 4분의 1보다는 조금 얇아야 될것 같은데. 4분의 1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4분의 1 정도? 어쨌든 역회전이나 하단이 두 개가 정확하게 살아서 들어가 줘야지 이런 효과가 딱 정확히 나는 그렇죠. 그런 공이죠. 뭐 조조 선수는 실패를 했지만. 박프로는 뭐 다음에 나와서 아, 그런 쌤도 성공했잖아요.
나도 한 번에 못한 것 같은데. 아, 저런 거 솔직히 한 번에 치는 거는 아, 그럼요. 그냥 모험입니다. 재수 영역이죠. 조재호 선수도 안으로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일단 최대한 낮춰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힘 조절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초이스였는데. 근데 수비를 생각한다면 그 초이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일단은 횡단을 뭐그 다른 공 그것도 두 가지밖에 사실은 없어요. 횡단 아니면 이제 뭘 칠까가 이제 되는 거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조프로님이 치는 거 보고 조프로님도 초이스 연구소를 보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한 분쯤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보다 더 그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게임 치다 보면 이거 나온 공인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역회 전공을 많이 했었는데 저런 거 쳤을 때 그런 댓글도 본 적이 있어요. 저런 공 치면 욕먹는다고 누가 그런 댓글도 본 적이 있는데 조재현 선수 쳤으니까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음껏 초이스하는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모든 공은 다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막 한 번에 다 치고 하지만 이게 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도 혹시 그런가요? 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